1월 21일 바로 어제 전명규 교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조재범 코치가 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석희에게 상당히 미안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폭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전 교수. 그 역시 과거 15년 동안 국가대표팀 코치와 감독으로 빙상장에서 선수들을 지도했습니다. 농담으로 내가 니네 나라 가서 가르칠까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영웅이자 명조련사. 그의 지도 아래 나온 세계대회 메달만 780여 개에 달합니다. 그 공로로 훈장까지 받은 지도자 전명규. 그리고 한국 당당한 모습입니다. 당시 선수들에게 그는 과연 어떤 지도자였을까.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주민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비교적 담담하게 당시 일을 털어놨습니다. 전명규 교수 밑에서 운동을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네, 제가 대표팀 선수 시절에 제가 총 6년 동안 있었는데 5년 동안 네. 폭행을 가하나요? 그렇죠. 폭행을 많이 방법으로 쓰셨죠. 훈련의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주로 이제 손이나 발을 많이 이용하셨고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채를 잡고 이제 많이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질 때까지 흔드신다던가 그냥 머리채를 흔든다고 생각하실 텐데 대부분 그 왜 풍선 마네킹 있죠? 그렇게 아 이게 예. 네. 가게 앞에 있는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수가 움직인다고 했어요. 머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네, 몸이 다 같이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조재범 코치가 그랬듯이 당시 전명규 코치 역시 선수들의 머리를 많이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스케이트 이렇게 날을 보호하기 위한 날집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딱딱한 플라스틱 날집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 부분으로 머리를 이제 계속해서 피가 날 때까지 맞는다던가 하도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맞는 게 고통스럽고 하니까 울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막 울면서 눈물도 나고 콧물도 흘리고 그러고 하니까 물을 먹여가면서 때리더라고요. 살찐할까 봐. 네. 교수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좀 불러놓고 요즘 코치들이 야리야리하다. 애들 공기도 못 잡고 애들도 못 때리고 야, 내가 애들 때릴 쪽엔 여자애한테 줄 세워놓고 한 시간씩 때리면 옆에 애가 무서워서 오줌을 쌌어. 근데 옆에 애라는 건 중3 정도 되는 여자애예요. 그리고 전명규 교수가 30대였을 때 키가 한 185에 등치가 90kg, 100kg 나가는 사람이 참 마음 아픈 얘기죠. 어떤 애를 때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 머리끄댕이 잡고 머리가 다 뽑혀져. 진짜 그렇게 때렸다 자랑을 해요. 기껏해야 10대 초중반 나이. 자식이 폭력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부모는 몰랐을까요? 전혀 부모님께서는 모르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선수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냥 당연히 말하면 안 되는 거다. 그냥 뭐 이유도 없어. 그냥 말하면 안 돼. 그게 되거든요. 선수촌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선수들은 그렇게 묵묵히 폭력을 견디며 운동을 했던 겁니다. 남하고 똑같이 해서는 남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항상 매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명규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는 너무나 당당하게 체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체벌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체벌을 당해도 믿음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음만 있으면 죽이든 살리든 난 저 사람만 따라가면 된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우리가 영웅이라 불렀던 전명규 코치는 그렇게 폭력으로 금메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우리 빙상 여자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이 코치 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수들은 진정서를 통해 선수촌에서는 물론 해외 전지 훈련과 심지어 국제대회 참가 중에도 구타와 언어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명규 이후 대표팀에 들어온 김소희 코치. 최강복 코치 역시 폭력으로 선수들을 지도했던 겁니다. 지금 교제범 폭행 사건으로 거니까 그렇지 그 전에 저희 선배들은 더 많이 맞았어요. 지금 선생 더 많이 때렸어요. 그 외 선생님 최강복 코치도 장난 아니었어요. 큰애들이 한번 때리면 정말 소리는 장난 아닌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리만 들으니까 엄마들이 저도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저희들도 몇 번 봤어요. 그 헬멧을 쓰고 맞으면은 엄청 머리가 울려요. 종이 울리듯이 진짜 그렇게 맞으면 진짜 세게 맞거나 그러면 진짜 정신을 못 차리죠. 그렇게 많이 맞다가 실신하면은 일어나면 또 때리고 이제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전명규 교수가 한체대로 부임해 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빙상장에 커튼을 단 일이라고 합니다. 커튼을 치면 학부모들은 빙상장에 있는 자신의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커튼 유리문을 다 막는 커튼이 안쪽에서 있어서 그날은 커튼을 막으면 애들이 기강을 잡느라 때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교수들이 커튼 친 날은 학부모들이 그 빙상장 쪽 가에 있는 스탠드에 못 있어요. 근데 커튼을 쳐도 교수 연구실에서는 보여요. 그 소리는 다 들려요. 그러니까 교수의 보고와 무기나? 2층 전 교수의 연구실에도 빙상장을 볼 수 있는 별도의 통유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커튼이 쳐질 때마다 공포에 떠는 어린 선수들을 바라보며 전 교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체대 빙상장 한편에는 용도 변경된 학기체들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나이키 멍자국을 만든다는 그 학기체입니다. 그런데 왜 선수들은 코치의 폭력에 저항하지 못할까요? 정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어떤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어쩌면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낸 매우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때리거나 욕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이 코치나 감독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선수들의 어떤 의식 구조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올라왔다고 상상을 해보면 이거를 저항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심석희 선수는 조재범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어디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엄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 코치의 상습폭행 사실을 들었을 때 표 의원은 이미 성폭행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권위와 복종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폭행이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성폭행은 뒤따라옵니다. 함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안에는 굉장히 심한 폭행이 일단 선행돼요. 일단 평소에 그렇게 심하게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하죠. 내가 너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안아줘요. 심석희 선수 역시 폭행 뒤에 성폭행이 뒤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선수가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고 급하게 그 다음 날 선수를 다시 오시라고 해서 여자 변호사님을 투입해서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본인이 법정 나가서 이제 본인 입으로 직접 말을 하겠다고 하니 주말에 밤샘 작업해서 이제 고소장을 만들어서 이제 월요일 날 바로 접수하고 진행을 했던 건데 고소장에 첨부한 딸의 진술서를 아버지는 차마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석희가
그 당시 당했던 그런 걸 얘가 다 묘사를 한 이게 다 썼나 봐요. 근데 그거는 변호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아빠 보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아빠가 못 봤어요. 아빠는 못 봤어요? 아빠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감옥에 가서 죽이지 싶어. 그걸 쓰면서도 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심석희는 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숨겼을까요? 피해자는 만약에 이 일을 누군가가 알게 될 경우에 자신에게 결코 원치 않는 선수 생명의 중단이나 또는 부모님께 알려져서 부모님이 크게 실망을 하고 큰 문제가 야기된다거나 이런 걸 더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진학의 문제, 또 출전의 문제, 국가대표 선발의 문제 이러한 더 커다란 문제 때문에 자신이 겪은 피해를 누군가가 알게 될까 봐 오히려 숨기고 감추게 됩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재범 코치는 성폭력 혐의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